오늘 저희 두유람에서는 체연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체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건가요? 많은 것들이 생각나겠지만 저는 아이즈원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아이즈원은 프로젝트 그룹으로 성공적인 활동을 끝내고 멤버들 모두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아이즈원은 2018년 10월 29일에 데뷔한 한국, 일본 합작의 12인조 프로젝트 걸그룹입니다. 국민 프로선임들 반갑습니다. 워낙 많은 화제성을 몰고 왔던 프로그램이었다 보니 데뷔부터 활동 마무리까지 내는 곡마다 1위를 차지했었죠. 물론 그 화제성 안에 프로그램 PD가 순위 조작으로 구속된 사건이 있지만요. 그런 사건으로 아이즈원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많았지만 활동 종료 후에도 다시 리런칭 시키자고 할 만큼 팬덤도 대단했습니다. 실제로 모금 활동을 통해 행동으로 보여줬으니까요. 그때 모인 금액이 31억이 넘었다고 하는데 엄청나죠? 팬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 돈으로 다시 살리겠다고 한 그룹 있을까 싶어요. 그만큼 멤버들 모두 성공적인 활동을 끝냈으니 소속사 입장에서는 이미 인지도, 실력, 심지어 엄청난 화력을 지닌 팬덤까지 갖추고 있는 멤버들을 데뷔시키기 위해 노력했죠. 특히 채연이는 독보적인 춤 실력과 뛰어난 보컬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위즈원들이 최근 솔로로 앨범을 낸 은비처럼 솔로 활동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데뷔라는 부분도 도전이 될 수 있겠지만 다시 아이돌로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채연이의 새로운 도전은 조금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트의 이채연입니다. 최근 엠넷의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는 댄스크루 경연 프로그램에 참가했어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는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을 보면 현직 전문 댄서들이거든요. 춤만으로 많은 인지도를 쌓고 이미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참가자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채연이가 처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전문적으로 춤을 추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 아이돌과 전문 댄서는 다르다 등등의 반응을 보이면서요. 하지만 아이즈원의 메인 댄서로 춤이라면 어린 시절부터 특기 라고 할 만큼 자신 있었던 채연이기에 춤에 대한 경쟁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었죠. 와, 연예인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참가한 댄서들에게도 주목을 받았던 채연이는 처음부터 쉽지 않은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참가자들에게 쟤는 내가 이길 수 있겠다 는 생각이 들게 했고 실제로 참가자들이 약자를 고르는 노 리스펙트 스티커를 6표나 받게 되면서 최다 득표의 주인공이 되었죠. 그렇게 진행된 댄스 배틀에서 약자로 지목당해 계속 패배를 맛보게 되었고 결국 워스트 댄스를 뽑는 투표에서 우여표를 제외하고 모두 채연이에게 몰표가 되는 상황에 눈물을 흘리고 이제 춤을 못 추겠다며 속상해했죠. 그렇게 쉽지 않은 도전에 눈물을 흘리는 채연이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더욱 이런 모습이 안타까워 보이는 이유가 채연이 본인도 그리고 채연이가 활동하는 모습을 봐왔던 대중들도 이채연 하면 춤이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크기 때문이죠. 실제로 채연이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인생이 서바이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얘기부터 시작하자면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채연이는 길거리 캐스팅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춤을 배우기 시작했고 춤을 배우면서 점점 흥미도 느끼고 재능도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TV를 보며 춤을 배우고 연습하면서 어느덧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채연이는 첫 번째 도전인 판타지오 아이틴 오디션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당시 판타지오 아이틴 오디션을 보고 합격해 데뷔한 그룹이 헬로비너스, 아스트로, 위키미키가 있는데 프로젝트 그룹이었던 IOI 출신 그리고 위키미키로 다시 데뷔한 최우정과도 이때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오디션 참가자들 중에 최종 5인으로 합격하면서 본격적인 가수가 되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던 거죠.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더욱 실력을 쌓아갔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채연이는 두 번째 서바이벌에 참가하게 됩니다. 바로 K-POP 스타 시즌 3였는데요. 당시에는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히트였어요. 일반인들이 참가하면서 실력만으로 가수가 되어가는 과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인기가 급부상했죠. 그래서 공감을 이끌기 위해 프로그램에서는 감동적인 사연 하나씩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유명했던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슈퍼스타 K, 위대한 탄생, K-POP 스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직접 소속사가 평가하고 심사를 받던 K-POP 스타가 조금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채연이가 참가한 프로그램이 K-POP 스타 시즌 3였는데 당시 심사를 받던 JYP 박진영 프로듀서는 채연이에게 남들이 갖지 못한 소울과 그루브가 있다며 극찬을 했죠. 처음 봤을 때부터 JYP에 데려가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나이에 맞지 않는 실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았던 채연이는 생방송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탑10까지 진출할 거라 예상했지만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죠.
K-POP 스타에 함께 참가했던 동생 채령과 함께 JYP에 들어가게 됐는데 드디어 데뷔의 기회를 잡게 되었어요. 바로 트와이스를 뽑는 JYP 자체 서바이벌 프로그램 16이었죠. 하지만 화보 촬영 미션에서 채연이의 매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3회 만에 탈락이라는 쓴맛을 보게 된 거죠. 데뷔의 기회를 놓친 채연이지만 새로운 출발을 위해 WM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게 되었고 춤과 노래뿐만 아니라 먼저 데뷔한 소속사 선배들의 백업 댄서로 무대 경험도 쌓아가며 처음부터 다시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채연이는 다시 한번 서바이벌이라는 경쟁에 뛰어들게 됐는데 바로 프로듀스 48이었죠. 그 전부터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었던 채연이는 첫 등장부터 참가 연습생들과 심사위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이번에는 탈락하더라도 후회 없을 만큼 다 보여드리겠다며 가수의 꿈에 간절함을 보여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 프로듀서님의 마음에 날아가고 싶은 WM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기타의 채연입니다. 그전 서바이벌과는 다르게 춤과 보컬 실력 면에서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최종 12인의 발탁되면서 아이즈원의 메인 댄서로 데뷔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아이즈원으로 데뷔한 채연이는 멤버들과 함께 엄청난 흥행을 일으키며 많은 활동을 보여줬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 그룹이었지만 끊임없이 채연이를 응원해주는 위즈원도 얻게 된 거죠. 그렇게 인생이 도전과 서바이벌이었던 채연이는 다시 한번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는 서바이벌에 참가하게 된 것인데요. 위에 더 이상 춤을 못 추겠다고 했던 채연이는 춤 어떻게 멀어지겠어 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고 뛰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돌과 전문 댄서는 다르다, 전문 프로 댄서들처럼 댄스 배틀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채연이의 도전에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이돌을 가르치는 댄스 선생님들이 모인 자리에 현역 아이돌이 참가해 춤으로서 돋보이는 건 무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구보다 어린 시절부터 춤을 좋아해 가수를 꿈꿨고 많은 서바이벌을 통해 성장해왔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지금의 채연이를 응원하는 많은 팬들이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도 진행한 댄스 배틀에서 승리를 차지하기도 했고 워스트 댄서로 뽑혔지만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채우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할 걸 알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채연이를 응원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도전의 실패도 패배도 많이 경험했지만 이번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서도 더욱 성장한 채연이의 모습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채연이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고 싶은 아이돌의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두유람이었습니다.